새우, 멸치 이런 것들 넣었습니다. 근데 많은 이거 쓰시는 게 너무 편한 게 고객님. 이게 온 오프 네. 버튼이고요. 요건 레바예요. 네. 이거 15단계까지 조절하실 수 있고 요건 순간입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시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쳐지면 되고요. 야, 그다음에 나 좀 오래 할 거야 그러면 쭉 올리시면 돼요.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칼날이 고객님 요거 한번 보세요. 이 칼날이 1분에 2만 4천 번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단단하잖아요. 근데 요렇게 싹 갈려 나온다는 거. 이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. 이게 단단하지만 됐죠? 그래서 요 정도만 해서 한번 앞쪽에 덜어볼게요. 와.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. 한 가지 공통점은 뭐였냐면 진짜 잘 갈려요 였어요. 아 정말 이건 최고예요. 네. 여러분 조미료 이렇게 말려가지고 갈아서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네 요거예요. 야 이게 말이 돼요? 고객님 건표고입니다. 건표고 네. 아시죠? 되게 단단해요. 아 그럼요. 근데도 쉽게 잘 갈아낸다는 여러분 건표고 야. 이거 가루로 사는 거랑 네. 요거로 사는 거랑 가격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여러분 이거 몇 번만 갈아도 본전 뽑으신다니까요. 49,000원이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이번에는 건강 주스인데 제가 케일 이렇게 좀 찢어서 넣었고 네. 청포도 하고 사과 넣었습니다. 그러니까 고객님 들이 원하시는 식재료를 나만의 주스를 만드실 그렇죠.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한번 보세요, 고객님. 이게 안쪽에서 갈리는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케일도 넣고 막 이런 거 다 넣었잖아요. 이게 되게 질겨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지금은 조금씩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거마저도 없어져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블렌딩이라고 하는 건 믹서랑 달라서 알맹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거. 그게 블렌딩이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분당 24,000 RPM인데 4만원대 이거는 고객님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바로 가져가셔야 되는 그 정도의 사양과 모델입니다.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남은 시간 이제 10분입니다. 네. 10분 여러분 야, 한번 부어볼게요. 고객님 잘 한번 보셔요. 포도 씨 어땠어요? 그러니까 와 대박 없지. 근데 고객님 이게요 식이섬유까지 같이 드신다는 그렇지, 게 포인트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건강주스 생각하시면 오. 대부분이 원액기 아니면 블렌더인데 맞아요, 맞아요. 각자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네. 근데 블렌더는 식이섬유까지 먹을 수 있다는 네, 거. 그쵸. 자 이번에는 요거는 이제 고구마 습이에요. 앞으로 얼마나 많이 드시겠습니까? 여기다 꿀도 좀 넣으시면 좋고 뭐 고구마 라떼, 그렇죠. 고구마 습 얼마나 해서 많이 먹어요. 이런 거를 그냥 고구마도 살짝 렌즈만 돌리셔가지고 안쪽에 넣으시면 돼요. 그죠. 이게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. 어려운 거 저희가 보여드리지도 않죠. 멋진 한 번으로 끝난다니까요. 요거만 돌리시면 돼요. 요거만 싹 돌리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좋죠. 이렇게 이러고 나서 한 30초 정도만 돌려주시면 네. 완성이 됩니다. 아니 그러니까요. 네.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카페 먹기 힘들고 애들 간식해주기 어려울 때 네. 요거 하나 딱 갈아주시면 됩니다. 시중에서 이런 고구마 라떼 같은 거 네. 고구마 스프 같은 거 사보세요. 얼마예요? 이거 진짜 몇 잔 드시면 끝이에요. 이게 고객님 운전 이상입니다. 이게 잘 갈리니까 저도 참 방송하기가 편해요. 그쵸. 불안함이 없잖아요. 맞아요. 내가 이걸 따는데 여기서 고구마 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렇지. 불안함이 없으니까 와 이거 너무 잘 됐다. 여러분 전체 수량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. 대박. 믹서기 블렌더냐 잘 갈리면 돼요. 근데 그렇지. 정말 잘 갈리는 건 화면 통해서 입증을 해드렸고 네. 가격이 4만원대이기 때문에 이런 진짜. 기회는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고객님 제가 블렌더나 믹서기 방송 이런 거 자주 하는데 진짜 제가 17년 방송하면서 이런 가성비는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49,900원 이거 놓치지 마시고 네. 끝까지 혹시 고민되시는 분들 대기하시는 분들 끝까지 다 가져가십시오. 예, 동행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. 정말 좋은 가격 전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. 고민하지 마시고 어서 들으시죠.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